음악으로 데뷔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음악으로 그닥 인정을 받고 뜨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로를 바꿀 거래요. 연기로. 선생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시에 생각난 인물이 있어서 제가 선생님께 이분의 과거 사진을 검색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사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는요, 누군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혹시 이 아이를 기억하시는지요? 누구 닮긴 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이분이고요. 바로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의 심금을 울렸던 고 최진실 씨의 아들 최환희 군의 아. 연기자 사진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주를 불러드리면 2001년생 올해 신축년에 21살이 됐고요. 지금 가수로서 데뷔를 했고요. 아, 데뷔했어요? 네, 힙합 음악, 랩 음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어머님의 이름을 등에 업지 않고 음악으로서 승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생님이 신적으로 보셨을 때잘 될까요? 글쎄요, 잠깐만요. 네. 음악으로 데뷔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음악으로 그닥 인정을 받고 뜨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로를 바꿀 거래요. 연기로. 음악을 하고 지금 음악으로 데뷔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가수를 하는데 몇년못 가서 연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러세요. 좋게 느껴질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혼자 나오진 않나 본데요? 내가 봤을 때는 혼자 데뷔를 하지만 두 명에서 세명 정도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람이 붙을 것 같아요. 보조를 해주는 사람이 붙을 것 같은데, 그러고도 불구하고. 음악으로는 잠깐은 모르겠지만, 그걸로 평생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를, 끼를 발산하고 인정받지는 못한대요. 그러면 4, 5년 뒤에는 연기를 하겠다 그러고, 네. 연기를 하면 더 음악할 때보다 빛이 나고 인정받는다 하세요. 데뷔는 음악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 가수로서 재능이 있다, 괜찮다 소리를 듣기는 조금은 힘이 들겠다 그래요. 길게 가지는 못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왜 이렇게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이 최현희 군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좀 나쁜 일이 좀 생기거나 조금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이렇게 아까 나오는지. 생년월일로 봤을 때는 네. 이 지간에 네. 내가 봤을 땐 집안에 봤을 때 자식들이 교훈 있고 네. 제복이 있고 명성이 날리고 해도 조상을 좀 풀고 조상에서 얽힌 거를 풀고 가면 좋았을 텐데 나쁜 기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살은 원래 대를 이어가고 자살기는 집안에 있으면 계속 그렇게 우환이 끓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명이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이름이 나고 명성이 나고 네. 돈으로는 풍족하게 내가 두둑이 가족을 살 수는 있겠지만 집안의 조상부터 해서 이 사주 자체가 수월하지 않은 자손들은 네. 신을 믿고 따라야지만 되는데 신의 기운이 조금 있다라고. 있어요. 신의 기운이 있고 신의 기운은 맑게 오시는 분은 신의 기운이지만 예. 일반 사람들한테는 귀신의 기운도 있는 거죠. 2021년도 올한해이 최현희 군이 가수로서 활동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한 가지 짚어주시죠. 운은 있어요. 운은 들어왔어요. 신축년으로 해서 운이 들어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은 그래도 여기서 저기서 불러서 나가서 자기 일을 이렇게 데뷔를 했다고 많이 처음에는 불려 다니고 소개를 해주고 불릴 거예요. 네. 근데 한 3, 4년 뒤부터는 이것도 시큰둥이 진다 하셨고 음악으로 난다 긴다 그걸로 먹고 살겠다 이거보다는 그리고 여동생은 몸이 아팠다고 하는데 얘는
아이를 좀 많이 태웠을 것 같아 크면서. 할머니하고 사나? 네, 지금은 최환이군하고 외할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고요. 네. 이제 여동생은 따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아들이라도 네. 어머니 이름만큼 잘 돼야죠. 네, 일단 뭐 컨텐츠를 촬영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신적으로 봐주신 부분 시청하시는 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